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죄가 있다면 자 추미애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여기 이 진영들과 함께 정치도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했던 인물이고 자 그래서 이 추미애가 과거에 이 장관을 할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할 때 추미애가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자, 이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탈탈 털 때 아예 윤석열 총장에는 보고도 하지 말고 업무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업무 배제. 그렇게 해서 자, 본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또 여러 가지 의혹을 파헤쳤다. 그게 이제 최강욱이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장모가 뭐 요양병원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자, 이게 혐의가 있어서 공격한 걸로 보이지 않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소, 고발을 했다 하는 의혹이 매우 강합니다. 최강욱의 그런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게 가만히 놔뒀겠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자,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특검 관련자가 있었더라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연루가 됐다면 이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처벌받았을 거다. 문재인 정부 때. 없는 것도 탈탈 털었을 텐데 얼마나 많이 털었을까. 자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추미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그 나중에 징계 이 정직 2개월을 조치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올렸던 거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추미애는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줄리 목격자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줄리 목격자 그러니까 줄리라는 이름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세웠던 게 바로 이 열린공감TV 또 이렇게 거기 그 당시 여권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세를 했고 또 윤석열 X파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도를 했던 게 지금의 더 탐사의 전신으로 있던 열린공감TV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추미애는 장관 시절인 2021년 6월 30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일부를 언급하면서 자 줄리라는 인물을 들어봤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라는 인물을 들어봤다. 자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가짜 뉴스를 이슈화 시킨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줄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였던가 하는 것을 지금 들어봐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게 진짜라면 실질적으로 증거 증언 그리고 이렇게 사진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대놓고 카드라 밖에 없으면 카드라 그것도 다 윤석열 또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니까 그게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DJ는 국민회의 총재 시절 15대 총선 그게 1996년도에 있었습니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변호사였던 추미애를 국민회의로 그때 영입했습니다. 자 정계 은퇴를 번복한 DJ가 1995년 복귀 당시에 삼선의 이종찬 전 의원장을 전격으로 영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자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다면 처라도 철저히 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조사해보고 본인 부인이 이런 죄가 있으라면 본인이라도 처라도 철저히 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일화를 설명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이종찬 전 원장이 지인 4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등 모두 6명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에다가 이종찬, 윤석열 6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밥을 먹자마자 대통령이 아버님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이종찬 전 원장이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나가면서 자기 밥은 내고 자기 밥값은 내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날 전화를 갔어. 아니 내가 밥 한 끼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 저 검사되고 나서 한 번도 남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아주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아무리 부인일지라도 철저히 조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랜 기간 봐온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최소 이 대통령 당선 전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찬 전 원장의 아들 이 이철우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55년 동안 이 중마고우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찬 원장의 아들인 이철우 교수, 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자 내가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2027년 5월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달이 바로 나의 어머니 90세 생신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뒤에 어머니 생신 때 와 달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날 때 그때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2027년 5월 달 그때 나의 어머니가 90세 생신인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뒤에 자 어머니 생신 때는 그 평소에 이제 엄마 자주 어머님 어머니하고 아버님 아버님하고 이 친구의 어머니 아버님하고 친했으니까 그때 만나자. 그러니까 대통령 때는 만나지 말자. 절대 안 만나겠다. 이게 또 이철우 교수의 신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이철우 교수는 아예 거처를 지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절도 있는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양식이 있는 사람들, 양식이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보통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인데 지금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 이런 거 보면 이런 양식과 절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뭐 해먹으려고 그저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이 뒤집어 씌워버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런데 생사람 잡으려고 줄리라고 했다가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했다가 마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래서 이재명도 아니 왜 나는 소환하는데 대통령 가족은 소환하지 않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악의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김건희 여사가 제가 있었다면 아마 추미애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고 윤석열 검사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을 것이다 하는 일화를 쭉 들어보시면 아주 설득력이 가는 대목들입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